안녕하세요, 여러분. 맥키입니다. 큐브 1, 디 아틀라스 큐브. 이제 월드 3 레벨 5를 할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월드 3에서 토큰은 모두 회수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레벨 5에서도 한 번에 토큰의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한번 해봅시다. 레벨 5는 리메인스, 흔적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유적. 빨리 시작합시다. 빨리빨리. 아까가 아니지. 그 지난 시간보다 더 어두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맵이 더 커요. 이런 큰 맵은 이제 그만. 파란색 큐브가 필요해요. 여기서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시작하자마자 보라색 큐브. 점프해서 팍팍 올라가란 뜻인가, 이건? 반대쪽에는 빨간색 큐브가 있어요. 여기에 파랗게 빛난 게 있어요. 저쪽에도 파란색 큐브가 있을 거란 소리죠. 여기서 올라가는 건 무리인 듯 하네요. 그럼 돌아갑시다.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야, 뭐, 보라색 큐브 하나만 있으면은, 무리네요. 그러면 뭐, 빨간색 큐브 두 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무리네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다 놔야겠다. 요렇게 반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좋아. 플러스 큐브 회수. 그 다음에는요? 아, 여기 위에 있다. 그렇지. 아, 야! 또 이러네. 이러면 안 돼. 살짝 점프. 다시 보라색 큐브 여기 놓고 조심해서 플레이하라고. 회수하고 여기다가 파란색 큐브 놓고 뭐 움직여요? 뭐 움직여요? 이러면 문이 열린 게 있나? 뭐 움직이는 움직이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놓고 바깥쪽으로 갈게요. 뭐 바깥쪽에 뭐가 움직일 것 같아. 아! 침착해, 레키야. 릴렉스. 좋아. 진정했어요, 이제. 파란색 큐브를 놔가지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는 것도 아니고,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뭐 왔나? 파란색 큐브. 마안 떨어지게 조심해가지고. 아, 여기 위에 문이 열렸나, 혹시? 그러네요. 그러면은, 맞은편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쪽 루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은, 보라색 큐브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까지 올라가고 좀더 위에다가 보라색 큐브 놓고 점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갈수 있겠지? 좋아.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라색 큐브 놓고, 빨간색, 빨간, 아니, 너 여기다 놔. 좀 낮은 것 같아요. 한번 더. 계속 올라갈 수 있, 아, 조금 낮. 한번 더. 아. 좋아. 그 다음에는, 좀 맞은편? 놓고, 보라색 큐브를 조금 더 위에다 놔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맞은편까지 갈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야! 좋아. 아, 이제 한 부분 통과했어요. 파란색 큐브 두 개가 필요하네요. 문을 열려면. 하지만, 갈수 있는 곳은 두 개. 우선은 왼쪽부터 갈게요. 잘못 온것 같아요. 여기 뭐 있나? 여기 혹시 토큰이 있다던가 그런 거 없네요. 뭐 회수하는 것도 무리예요. 아, 진짜 또 떨어질까 봐 진짜 아 컨트롤 소심해졌어 지금. 이쪽이었나? 아, 세이브 있네요. 세이브 먼저 하면, 세이브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여기 먼저 와야 됐어야 했네. 여기 그냥 세이브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 큐브 있었던 것 같은, 너무 머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무리인 듯 하니까, 무리인 듯 하니까, 돌아갈게요. 이쪽이죠. 위로 올라가야 돼, 이제. 보라색 큐브. 여기 문은 왜 닫혀 있는 것인가? 안 열려요. 빛이 안 들어오면 안 열린단 소리예요. 아, 여기 왜그꼭그 떨어지기 쉬우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냐고. 꼭 그렇게 내 컨트롤을 요구해야겠어? 일단 보라색 큐브를 나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위로 이렇게 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위에다가 보라색 큐브를 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좋아. 1단계 통과하고 큐브 회수. 낫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보라색 큐브 이렇게 녹아지, 나가지고. 아, 여기에도 파란색 큐브 하나 있네요. 토큰 발견했어요. 저기. 아싸.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니까. 여기가 아까 전에 그문아 파란색 큐브 두개 나가지고 열리는 문이 있던 곳이에요. 좋아. 어딘지 찾았어. 저쪽 맞은편에 파란색 큐브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이걸 회수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보라색 큐브 한번더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좋아. 점프할 수 있죠, 이제? 좋아. 또 회수. 좋았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밑에 뭐 없었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조심해서 떨어지고. 여기 위에 토큰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의욕이 난다. 좋아. 파란색 큐브 회수한 것까진 좋은데, 어디다 놓죠?
이런 큐브 있는 곳을 발견해도 아 큐브가 있어도 큐브 돌 곳이 없으면은 도루묵이잖아. 여기 아직 큐브 회수 안 했었네.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는 길이 없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이거는. 여기 길이 왜 있어요? 뭐 나중에 여기 쓰나? 일단 올라가고. 아까 전에도 살짝 토큰이 보여. 저기 토큰 보인다. 문을 아이 파란색 큐브를 어디다 놔야 되나? 문은 아직 안 열리고요. 여긴 아까 전에 제가 위로 올라갔던 곳이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까 그 세이브 포인트가 있던 장소로 돌아가 볼까요? 거기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이브 포인트는 이쪽이었어요. 세이브 다시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도 뭐 딱히 길이 없어갖고 아까 전에 바로 그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 떨어지면 파란색 큐브 다시 회수해야 돼. 죽으면 안 돼, 이제. 왜 항상 이 게임은 나를 골치 아프게 하냐? 여기 안쪽에도 뭐 놓는 거, 아, 잠깐. 위에 있었네요. 이게 왜 있었는지,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점프해서 놓을 수 있을까요? 좀 낮은 것 같은데? 아, 놓을 수 있네요. 앞으로 가서 좋아. 큐브 회수하고 세이브. 그 전에 이쪽으로 이쪽이었나? 오씨, 떨어질 뻔. 여기 토큰이 있나? 이쪽 아니었나? 진짜 컨트롤 애매하게 해놨다. 이쪽이었나? 아, 여기에 그 큐브 회수하는 게 있었고, 이쪽에도 파란색 큐브 냠냠. 토큰 어느 쪽이었죠? 여기를 봤을 때, 아, 헷갈리네. 잠깐 다시 봐야겠다. 여기가 들어온 곳이고,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 위에 있었어. 그렇다면, 여기 이쯤에 있단 소리니까,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 여기 위에 있어. 올라가는 건 아직 무리인가? 잠깐만요. 여기다 보라색 큐브 이렇게 넣어가지고 영향권이 있다. 아, 근데도 낮아. 잠깐, 올라갈 수 있나?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아 낫네 이게 안 되겠네요. 나중에 좀더 높은 곳으로 갔을 때 회수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쪽 오른쪽에 있다는 건 기억할게요, 제가. 여긴 아까 전에 헤맸던 곳이고. 앞으로 가면 되겠다, 이제. 이것도 파란색 위에 있네요. 아. 정말 어중간하게 해놨다. 아니, 너 말고. 일단 보라색 큐브를 이쪽에 놔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살짝 어이씨 안돼 내가 미쳤지 왜 저기를 그 보라색 큐브도 없이 점프했지? 일단 여기다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 보라색 큐브 필요하다고. 여기 놓고. 보라색 큐브 여기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좋아. 저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길이가 모자른 것 같은데.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살짝 좋아. 여기서 점프. 제발, 그렇지. 야, 진짜 지금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저 회수가 안 돼요. 포기하고 갑시다. 세이브. 저쪽에 토큰 있죠? 우선 여기에 잠들어 있는 파란색 큐브를 회수. 그리고 아까 전에 회수 못한 빨간색 큐브를 보충하라는 듯이 이렇게 맛있게 빨간색 큐브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놓는 게 있네요. 놔봐야지. 회수하고. 뭐지? 뭐 열렸지? 뭐가 열렸어요? 요 위에 뭐 있나? 아, 여기 문이 있네요. 여야 열렸다. 좋아.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왜일까? 자꾸 보라색 큐브 있으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얼마나 올라가야 돼, 도대체. 아, 여, 낮고. 아. 아, 여기다가 보라색 큐브를 놓은 다음에. 빨간색 큐브를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놉시다. 이게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는, 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보라색 큐브를 살짝. 왜안 놔져? 살짝.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점프해가지고, 뚜두두두두두두. 플러스 큐브 해소하고, 거의 다 왔다. 여기다가 보라색 큐브, 아씨, 안 나죠, 또. 여기서 점프해서 갈수 있네요. 이거 하나 해소하려고 저기 문연 거예요, 지금? 장난해?
그 다음에는 그거 회수하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라고? 무서운데 저기 세이브 없나 어디? 우선은 돌아갈게요. 보라색 큐브 회수해야 되니까. 이거 회수하고. 빨간색 큐브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일단 아까 거기 떨어져 볼게요. 저쪽에 세이브 있었네. 여기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냥 점프해가지고 빨간색 큐브만 두두두두둑 놓으면 되니까. 어디였죠 아까? 여기 아닌데. 점프.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볼게요. 야. 오이씨, 죽는 줄 알았네. 아까 거기 있잖아. 다시 해야 되다니. 여기까지 와서 회수하고. 그럼 다음에는 아까 전에 그 큐브 놓는 곳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보라색 큐브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있나? 아우, 짧다. 보라색 큐브 여기 놓고 아, 짧다. 다시 보라색 큐브 너 말고 놓고 올라가서. 아, 이제 진짜 피곤하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다시 회수하고. 몇 분째야 지금? 24분째? 토큰 어디 있는지 아까 찾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갈 길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저기서부터 계속 멀어지는 느낌인데 저기 토큰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쪽으로 다시 넘어갈 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디냐 이제 어디냐. 여기가 아까 제가 올라왔던 곳이고 여긴가요? 일단 보라색 큐브 먼저.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다음에 다시 회수하고 세이브. 좋아. 세이브도 했으니까 여기 한번 둘러봅시다. 못 둘러보겠네요.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저쪽으로 못 올라가요. 아, 저기 토큰 맛있어 보이는데, 정말. 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큐브, 하나, 둘.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뭐가 변했지? 놓고. 아까 전에 또뭐 문이 열리는 데가 있었어요? 뭐지? 아니, 뭐가 움직이는지 뭐좀 알려줘야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뭐 했다는. 아까 뭐 문이 있었어요? 일단 이게 목표였던 것 같으니까 두고 돌아갑시다. 죽었어! 하나, 둘. 여기다가 보라색 큐브 살짝 놓고.
아니다. 좀더 낮게 놔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저 빨간색 큐브는 버릴 수밖에 없어. 여기 이제 파란색 큐브 놨는데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요. 돌아갈까? 길을 잃었다. 일단 저 세이브하기 전에 여기서 죽어볼게요. 여기서 이거 논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까진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 혹시? 일단 놓기 전에. 보라색 큐브 놓고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길이 있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좀더 가깝게 와라.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아! 더 가깝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야? Keeping 뭐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 Kimin was here. 낙서한 거예요, 지금? 이스터엑인가 이거? 설마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놓고 여기다 적어놓은 건가 혹시? 아 근데 좀 어이없다.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보상이 겨우 이거라니.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건 확실해 보여요.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그러면 파란색 큐브를 놓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돌아갑시다. 잠깐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 보고 싶어요. 여기 뭐 문이 열렸는지 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문은 뭐 열린 것 같진 않네요. 돌아갑시다, 그럼. 뭐 소득이 없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아, 회수해야 되니까 나중에 빨간색 큐브를 일단 많이 놓고 계속 갑시다. 역시 여기 보라색 큐브 하나 회수하는 게 전부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살짝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어, 꼬리네? 이러면 안 돼. 아까 전에 토큰 회수하는 걸, 토큰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가 그냥 갈것 같아? 순순히 갈 수에 없지.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데. 아, 토큰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 또. 아, 제발. 그냥 갈 수에 없어. 아까 저기 있었어요? 돌아가야 돼, 그럼? 아, 제발. 어떻게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 제발. 아, 답이 없네요. 다음에 레벨 6 시작하기 전에
토큰 회수할게요. 아, 아깝다. 이러지 않을 거란 믿었는데. 오디토리움. 아니, 뭐, 뜻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렉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